셋, 둘, 하나. 이야, 님도 이거 봐요. 진짜 깔끔하게 완전 잘 만들어졌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질입니다. 하하하. 음료수를 다 마시고 이렇게 깡통을 구기기 전에 가끔 음료수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음료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로고가 예쁜 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을 그냥 버리기에는 가끔 아깝다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런 깡통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재미있는 등기구, 집에서 무드등 같은 개념으로 쓸 수 있고요. 그런 악세사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첫 번째 준비물은 당연히 깡통입니다. 네, 스위치들입니다. 스위치. 원하시는 색상의 다이오드를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USB 케이블을 준비를 했습니다. 원래 핸드폰 충전용 마이크로 5핀짜리인데 망가져가지고 앞에를 그냥 잘라가지고 좀 가지고 있었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뭐 기타 공구들만 있으면은 될 것 같아요. 글루건이라든가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거는 손잡이가 달린 압정 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그냥 옷핀을 좀 준비를 했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어떤 회로를 그리게 될지 여러분한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여기다가 바로 저항을 한 225옴, 330옴 이쯤을 바로 연결하면 되는데 제가 멍청하게 1kΩ짜리를 잘못 사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이오드를 3개를 이렇게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각 다이오드마다 0.7V씩 이렇게 전압 강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총 3개를 하게 되면은 2.7V가 이렇게 마이너스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발광 다이오드를 저희가 총 4개를 사용할 건데 병렬 연결로 하셔야 됩니다. 여튼 얘네들이 다 LED입니다. 그리고 이쪽이라든가 어느 쪽이든 상관은 없고요. 이렇게 스위치를 하나를 연결을 시켜주면 됩니다. 네, 첫 번째 과정입니다. 뚜껑을 한번 제가 뚫어버리도록 할 거예요. 예전에 제가 캠 스토브를 만들었을 때 이걸 뚫는 방법을 소개시켜드렸는데 가장 깔끔한 방법이라고 생각드는 게 쇠줄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다가 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한 껍닥을 벗겨내게 되면은 녀석이 이렇게 뚜껑 채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아래에 파져있는 흠 있죠? 흠 부분을 계속 빙글빙글 돌리면서 흠집을 낸 다음에 마지막에 빡 쳐가지고 구멍을 뚫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쉽게 잘리진 않을 거예요. 병뚜껑 따개를 써도 될 것 같은데 제가 그게 망가졌는지 이렇게 다 녀석 표면을 찢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멀쩡한 깡통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괜히 그걸 잘못 썼다가 이게 또 찢어질까봐 차마 그런 짓은 못하겠고 멀쩡한 깡통이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아가지고 괜히 이씨 니는 빡치네요. 나가서 이걸 다시 사왔습니다. 요즘 무슨 맥주값이 이렇게 금값이야. 세상에. 오케이,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뚜껑을 딴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중에 뚜껑으로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최대한 입을 맞춰 놓고 있는 게 좋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원 케이블이랑 뭐 스위치, 기타 뭐 이런 소자들을 집어넣을 때가 됐는데요. 드라이버 같은 거를 집어넣고 같이 찌그러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 조절하시기 전에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리면서 구멍을 넓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멍이 하나가 생겼고 이 구멍으로 저희의 USB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쪽을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끄집어 내주도록 합니다. 일단 피복을 좀 벗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한 껍닥을 벗기고 나면은 안쪽에 철사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있는데 데이터 전송함에 있어서 전파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에 설계되어 있는 뭐 그런 친구들이에요. 녀석을 다 끊어줄 겁니다. 빨간색과 검정색 이런 식으로 전원 케이블이라고 나와 있네요. 이 녀석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로 세로 길이를 재주도록 합니다. 네, 이 정도 똑같은 길이를 여기다가 먼저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칼을 가지고 녀석의 구멍을 뚫어주도록 할게요. 이 구멍 사이로 빨간색을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축 튜브를 이용해서 빨간 선 안쪽에다가 미리 껴주셔야 돼요. 네, 이 스위치의 한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집어넣고 잘 감아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잘라놓은 이 빨간색 선, 이 녀석도 이 안쪽에다가 네, 스위치를 이제 부착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아까 전에 이 뚫어놓은 홈에 맞춰서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될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아주 깔끔하죠. 다이오드를 네, 극성에 맞춰가지고 세 개를 직렬 연결을 시키도록 할 건데요. 기호로는 이렇게 검정 색깔 삼각형에 이렇게 한쪽 막대기가 있어요. 이게 실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전체가 검정색이고 하얀 색깔 이렇게 띠가 있는데 전류 방향이 네, 이런 식으로 흐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거를 실수로 뒤집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고 연결을 하셔야 되고 보면은 이게 불필요하게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앞뒤를 좀 잘라줘서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를 이런 식으로 병렬 연결을 시켰습니다. 직렬 연결이 아니라 병렬 연결인 거 주의하시고요. 쇠 부분이 다 노출이 되는데 이것을 일일이 다 수축 튜브로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네, 전기가 흐르지 않는 이런 아이스크림 스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대충 이런 사이즈가 나올 수 있도록 좀 해주는 게 좋겠죠. 길이가 조금 초과가 되죠. 한 이 정도만 잘라내서 버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될 건데요. 글루건으로 다 주변을 코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빨간색 선을 여유있게 준비를 해주고요. 그리고 검정색 선도 같이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나머지 반대쪽 한쪽에는 검정색 선을 연결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축이 돼가지고 녀석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튼튼하게 고정이 됐고요. 계속 만들고 있었던 이 부분 있죠? 이쪽이 다이오드가 들어가 있는 쪽이고요. 이게 계속 빨간색이 빨간색과 만날 수 있게 네, 계속 플러스 한쪽 극을 유지해 주도록 합니다. 한마디로 이쪽과 이쪽을 이렇게 납땜을 해주면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수축 튜브를 또 한쪽씩 껴준 다음에 예쁘게 해주도록 할게요. 이거 만약에 순서를 반대로 해가지고 먼저 납땜을 한 다음에 씌우려고 보면은 다시 납땜한 거를 떼가지고 붙여야 되는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도 실습할 때 항상 헷갈렸던 게 이거예요. 미리 이렇게 한 다음에 수축 튜브를 씌우려고 보니까 연결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수축 튜브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네, 미리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걸 잊지 말아주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축이 잘 되죠? 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아름답게 연결을 시켰고요. 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셋, 둘, 하나. 예! 오우야, 밝고 오, 눈으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밝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안쪽에다가 그냥 넣어버릴 건데요. 글루건 같은 거로 대충 이렇게 한쪽 벽에다가 붙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음료수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뚜껑이 열려 있는데 제가 지금 손톱으로 눌러가지고 좀 맞췄거든요. 근데 이게 탁 눌러지면은 이게 당연한 거지만 이게 톡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글루건으로 뒤에 쏴가지고 뚜껑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킬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삐져나온 애들은 다 떼주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단순 노동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글씨 모양대로 구멍을 조금씩 뚫어주면 됩니다. 딱 대고 한번 꾹 눌러보세요.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면 됩니다. 글씨를 여기에 따라서 쫙 테두리를 따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외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반 맥주 캔이랑 이제 외관은 완전 똑같죠? 다만 여기에 구멍이 좀 뚫려 있는 것과 뒤에 이렇게 꼬리가 하나 나 있는 게 이제 일반 맥주 캔. 그리고 이제 스위치 하나. 네, 정말 제가 생각해도 마감을 너무 깔끔하게 잘한 것 같아가지고 정말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전원은 USB. 그러니까 컴퓨터에다 꽂으셔도 괜찮고 이 휴대용 보조 배터리에다 놓으셔도 되고 휴대폰 충전용 아답터에다가 이렇게 찡기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네, 전원 소스를 이용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자, 플러그를 예쁘게 꽂았고요. 셋, 둘, 하나! 이야, 진짜 깔끔하게 완전 잘 만들어졌는데? 저 진짜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칼스버그를 되게 좋아하는데 칼스버그 색깔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녹색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어울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코카콜라 캔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코카콜라 캔에다 이렇게 구멍을 뚫으시고 빨간 색깔 LED 전구를 넣어서 하면은 그것도 정말 예쁠 것 같아요. 네,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 안에 소품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고 네, 혹시 그 영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서 구매한 그냥 뭐 2,000원, 2,000원짜리 이런 간접 조명들 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배터리가 들어가는 상태로 있는 제품인데요. 혹시라도 이런 많은 작업들이 많이 번거로우신데 이렇게 예쁜 결과물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이런 거를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참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것도 꽤 멋있는 편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영업장에다가 뭐 카운터 옆에다 두면 정말 예쁠 것 같지 않나요? 네, 이 칼스버그가 더 예쁘다는 건 인정하시죠? 인정!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셔서 예쁜 간접 조명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팍!